제품 구입 초기에는 흡입력이 강했는데 점점 약해져요. 방법이 없나요? 몇 가지 간단한 관리로 처음처럼 강력한 흡입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. 먼지통, 필터, 호스, 연장관, 흡입구에 먼지가 많으면 흡입력이 약해지고 소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이 손질해주세요. 먼지통을 본체에서 꺼내세요. 뚜껑을 열고 먼지를 비워주세요. 그릴망을 꺼낸 뒤 먼지통 필터를 솔로 털어주세요. 그릴망에서 스폰지 필터를 꺼내서 먼지를 털어주세요.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고 30분 정도 담근 뒤 세척합니다. 그늘에서 12시간 이상 완전히 말려주세요. 오토 보호 필터를 본체에서 꺼내서 털어주세요. 모터 보호 필터를 다시 넣어주세요. 먼지통을 다시 조립한 뒤 본체에 넣어주세요. 본체 뒷면에서 배기필터 고정틀을 분리하세요. 배기필터를 꺼내서 털어낸 후 다시 넣어주세요. 배기필터를 고정틀에 끼운 뒤 본체에 다시 넣어주세요. 먼지 따로 통을 분리해 먼지를 비워주세요. 그릴망을 분리해 손질하세요. 윗부분이 막힌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 후 손질하세요. 호스에 틈새 흡입구를 조립한 뒤 흡입구 바닥을 손질해주세요. 손질이 힘든 부위는 가늘고 긴 도구로 손질하세요. 연장관의 길이를 줄이고 관 속을 밝은 곳에 비춰보세요. 막혔다면 가늘고 긴 도구로 손질하세요. 본체에 호스만 연결하여 가동했을 때 주름 부위가 쪼그라들거나 호스를 분리해서 작은 물체를 통과시켰을 때 반대쪽으로 나오지 않으면 막힌 것입니다. 청소기를 가동 후 입구를 막았다 열었다 하거나 주름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막힌 먼지를 흡입할 수도 있습니다.